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방역이나 살균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일반적인 공기청정기로는 균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살균 기능이 있는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자외선을 이용해 살균 기능도 하면서 공기청정 기능도 있는 이 공기 살균 청정기인데요. 게이지 에어원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어떻게 살균을 하고 또 공기청정을 해주는지 그리고 과연 이 제품 쓸만한 제품인지 시네코리아가 한번 알아볼게요. 게이즈 에어원. 게이즈 에어원은 신개념 정화 방식인 UV 광촉매 정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먼지나 바이러스를 단순히 거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공기를 살균을 해서 분해시키는 방식인데요. 오존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에도 무해하죠. 기기 안에 이렇게 내장된 이산화티타늄 소재에 자외선을 쏘면 광촉매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나오는 하이드록실 라디칼이 공기 중에 유해물질을 산화시켜서 물과 탄산가스로 변화시킵니다. 이 방법은 나사가 우주에서 식물을 재배하기 위해 공기 중에 있는 에틸렌가스를 없애려고 실험하다가 발견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정화 방식은 오존보다 2000배, 또 태양 자외선보다 180배 빠르게 산화시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작동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살균기 중앙부의 G마크를 터치하면 됩니다. 한 번 터치하면 저소음 기본 모드, 두 번 터치하면 터보 모드, 또 세 번 터치하면 전원이 꺼집니다. 저는 방 안과 사무실에서 직접 사용을 해봤는데요. 밀폐된 공간에서는 냄새도 잡아주는 탈취 효과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본 모드로 구동할 때는 1m 기준에 약 30dB 정도로 소음이 적었는데요. 터보 모드로 바꿔도 50dB 수준으로 소음이 아주 큰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주로 조용한 공간에서 쓰다 보니까 소리가 신경 쓰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필터 관리는 편리한 편입니다. 환경 오염도에 따라서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만 분리세척해 주시면 되는데요. 별도로 필터를 추가 구매하지 않아도 되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득인 것 같습니다. 세척은 제품 상단부를 열고 나노필터를 상단부에서 분리해 꺼내서 흐르는 물에 흔들어 세척하면 되고요. 세라믹 필터 또한 본체 상단부에서 분리해서 검정 고무 스티커를 제거하고 끓는 물에 30분 끓이고 자연 건조한 뒤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살짝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광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서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긴 했지만 뚜껑 부분에 십자 드라이버 못이 그대로 노출된 점은 살짝 아쉬울 수 있죠. 또 타이머 기능이 따로 없어서 켜거나 끄거나 둘 중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는 점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무드등도 따로 켜거나 끌 순 없으니 순수하게 살균 청정만 원하시는 분들은 유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격도 조금 애매합니다. 게이즈 에어원은 79,000원인데요. 공기 살균 기능에 공기 청정까지 더해졌으니 그럴만하다 싶다가도 LED 상태 표시등이나 타이머도 없는데 조금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살균 기능이 더해진 제품은 많이 나와 있지 않고 가격도 최소 20만원대부터 100만원까지 호가하는 제품이 있으니 나름 가성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공기 살균 청정기 게이즈 에어원 어떠셨나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저는 시네코리아 구영슬 에디터였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